6화 방송에서 등장했던 한승욱 찌라시를 기억하시나요? 해당 찌라시의 내용을 보고 강민아가 곧 다시 한국으로 돌아올 것이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해당 찌라시의 내용을 기억하시나요? 최근 대기업 Y사의 대표가 된 K씨의 파격적인 행보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녀가 14년 전 헤어진 첫사랑과 다시 교제를 시작했기 때문인데요. 놀라운 점은 첫사랑이 남편의 사촌형 A씨라고 합니다. 두 사람이 처음 목격된 것은 지난 5일 Y사의 지하주차장에서였습니다. 까지가 해당 내용이었는데, 여기서 Y는 유민그룹, Y사의 대표가 된 K씨는 강민아, H씨는 한승욱이겠죠. 실제 강민아가 아닌 조연주와 한승욱 사이에서 생긴 찌라시 내용이기 때문에 해외에 나가 있는 강민아가 해당 내용을 확인했다면 한승욱을 마음속에 두고 있는 강민아에게 무시할 수 없는 사건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만약 강민아가 조연주의 존재까지 알고 있다면 더욱 신경 쓰이는 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승욱은 강민아를 어릴 적 만났던 조연주일 거라 착각하고 있었던 터라 어릴 적 자신을 위로해 주던 그녀에 대해 고마움을 전달하고 때문에 두 사람 사이가 더욱 애틋해졌을 수도 있다 생각하는데, 만약 그런 이야기를 들었지만 과거 그녀가 자신이 아니었다 얘기하지 못했던 강민아라면 한승욱의 진짜 첫사랑이 나타나 그와 재회했다는 사실이 달갑지 않은 상황일 거라 예상되고, 더불어 유민그룹의 대표가 되었다는 그녀가 너무나 궁금할 강민아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냥 떠도는 소문 정도로 생각해 쉽게 넘겨버릴 수도 있겠지만, 주차장에서 실제로 목격된 사실도 있다니 한국에 있는 누군가를 통해 조연주의 존재를 확인하고 결국엔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결국 조연주와 마주하게 되는 강민아를 볼수 있게 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해볼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해당 전개 외에도 이미 이 상황까지 모두 다 강민아의 계획 안에 있는 상황이었다 등 여러 상황들이 존재할 수 있고, 이하늬 배우가 지금도 엄청난 분량을 소화하고 있는 지금 강민아와 조연주 두 사람 분량을 드라마 후반까지 끌고 가기에는 어렵지 않을까 판단이 되기도 해서 현실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운 전개가 될수 있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찌라시를 확인한 강민아는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될까요? 강민아와 조연주, 두 사람은 결국 만나게 될까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